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이 오래간만에 화답을 했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 현재 지수가 지금 오늘 반등했죠. 이틀 동안 조정하고 나서 미국장은 신고가 내는 데 비해서 우리는 조정을 해서 상당히 아유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죠?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반등하면서 종목들이 많이 나갔죠. 자, 이런 것들이 뭘까요?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고 산타 랠리가 오는 건가요? 그죠? 예, 삼성전자, 그죠? 예,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것이 주도주로 가니까 결국은 누가, 이게 주도주가 이끌고 소재주들이 오늘 동진세미켐, 그죠? 또 누구죠? 예, 솔브레인. 이런 것들이 다 오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아직도 어떤 걸 사요? 아유, 다 떨어져서 못 사요. 억울하지? 억울합니다. 너무 떨어져서 못 사겠습니까? 이런가요? 자, 하여튼 부품주들도 강하게 나가면서 특히 OLED가 오늘 SFA도 오늘 강하게 좀 나갔지요. FA, 그죠? SFA도 강하게 나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IT 종목이 시장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오늘 제가 그지없이 여러분들한테 가냐, 아, 이거 먹고 맙니까? 그랬던 종목이 누군가요? 어제도 제가 알려드렸는데, 못 사신 분은 또 아주 오늘 땅을 치고 후회했을 때도 있겠네요. 그죠? 저희들은 우리 유료원들이 어제 저녁에 보유한 사람! 그래서 전부 다쫙 눌러요. 아, 누구죠? 예, 궁금하죠? 안 궁금한가요? 바텍. 얼마 좋아요. 오늘 멋지게 나갔죠. 자, 1차에 이어서 2차까지도 광군제에서 삼성전자 폴드볼폰이 5분 만에, 중붕닷컴에서는 5분 만에, 삼성온라인닷컴에서는 뭐죠? 몇분 만에죠? 예. 40분 만에 완판을 하면서, 물량도 많아졌는데 완판을 하면서, 역시 그것이 경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KH 바텍에, 그럼 먹다 마면 요것뿐이 안 끝납니까? 더 가야 되겠죠? 그죠? 또 이렇게 장 떼어 모아놔서 조정하고 가겠지. 그냥 가겠나요? 참, 템플턴의 식구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산 자리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샀습니다. 설마, 그렇죠, 설마. 보이겠습니까?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어제 회원들이 주르륵 눌러지던데. 자, 그랬더니 수익이 커지면서, 어우, 전문가님 수익 커졌습니다. 아, 수익도 좀 올리고 좀 그래야죠. 그랬더니. 그죠? 이렇게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랬더니 우리 회원이, 어우, 전문가님, 저기 뉴스를 잘 해석을 너무 잘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좋은 일이 벌어지는 뉴스를 보고 제가 좋은 일이 벌어진다, 또 사야 된다, 이렇게 과감하게 산 것이 오늘 멋지게 나가면서, 예, 스마트폰 수혜주인 폴더블폰의 수혜주가 강하게 나왔고요. 아울러 이런 이제 종목별로 이제 그죠 종목 장세를 벌리고 있는데요. 특히는 IT는 뭐 관계없이 지금 주도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IT 종목을 들고 있나요? 저희 유료원들은 전체적으로 IT 종목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솔브레인을 또 샀죠. 네. 기가 막히게 산 자리가 어제, 예, 이제 60일 올라타는 거고, 야, 전고점을 지지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수 들어가야 된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딱 걸렸죠. 그래서 매수 들어갔는데 오늘 강하게 올라가면서 얼마나 올랐나요? 예.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어요. 그쵸? 예, 3.89까지 올라가서, 뭐, 추세를 아주 멋지게 돌파하는, 그쵸? 그러면 템플턴의 식구들은 이거 자르나요? 자르나요? 그죠? 다 기가 막히죠, 어제.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추세를 돌파 나가면서 하락 추세선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나갔죠. 오, 기가 막히지 않아요? 맞아요? 한번 그려볼까요? 네. 추세선을 그려보면, 참,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오늘 멋지게 나갑니다.
어우, 그러기나 말해요. 자, 그래서 추세를 돌파하고 나가는 멋진 모습이 보여줬고요. 제가 오늘도 우리 일원들한테 이런 공부를 시켰습니다. 저는 뭐 단기 매매를 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격 났다고 함부로 자르지도 않습니다. 자, 이건 끊임없이 그저 오르락내리락 했지요. 저는 우리 일원들한테 끊임없이 뭘 했죠? 장기적으로 보유하라. 예, 주봉을 보고, 저는 월봉도 잘안 봅니다. 우리 일원들한테 주봉만 보고 추세가 상승하는 한 저점을 유지하고 계속 추세가 우상향하는 건 함부로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선 뭐 그죠? 지난번에 2017년 11월 달에 이미 삼성전자가 여기다가 얼마요? 100억을 투자했죠. 제3자 배정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일원들한테 또 사준 자리입니다. 다. 그죠? 7월 1일 날또 해서 또 추가 샀습니다. 기가 막히게 샀죠.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꾸준히 들고 가고 있어요. 팔게 아니에요. 그럼 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걸 한번 뭐죠? 뭐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자.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뭐죠? 아침에 우리가 유료 방송에서도 이걸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걸 만약에 15년, 17년을 들고 왔으면 얼마나 수익 줬을까?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자. 제가 그랬습니다. 무슨 뭐 팔고 사고 무슨 뭐 이격 나서 팔고 뭐 해서 팔고 뭐 말로는 다 그러죠. 장기 보유한다고 다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려 갖고 없죠. 이게 얼마예요? 40배가 날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죠? 자녀한테 물려준다고 40배가 나왔으면 1년에 몇 퍼센트 줬을까요? 대충 예, 17년인가요? 자, 17년이면 2009년이니까 2019년 10년에다가 그죠? 그러면 예, 4054%. 4054 나누기 17년을 하면 연 수익이 얼마 줄까요? 연 수익이 238배씩 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38배씩 준다. 그렇죠? 연 수익이 예, 238배씩 수익을 주었다.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잘못된 건가요?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4000%가 넘니까? 그죠? 예, 4000%가 넘니까? 238%씩 배가 아니라 8%씩 준 거죠. 그래서 8%씩 수익을 주었다. 여러분, 이거가 실감이 나나요? 연수익, 이 자가 빠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할수 있으면 워런 버핏이 울부짖을 정도로 여러분도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자 되는 길을 제가 삼성전자에서도 알려드렸고, 자, 솔브레인도 알려드렸고요. 이런 것이 여러분이 정말 부자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유료원들도 마찬가지, 무료예성도. 여러분이 이격 났다고 자르고 손절했다고 뭐하고 한번 여러분이 계좌잔고를 들어가서 손절한 금액들을 한번 계산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이 알게 된다. 그랬더니 우리 유료원이 사실은 저도 그 금액을 확인해 봤더니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쇼킹하냐 하면 돈을 너무 많이 잃었네요. 그렇죠. 돈을 너무 많이 잃었죠. 좋은 기업이 주가가 떨어진다고 다 팔아버려갖고 없어서 그렇죠. 다 전문가들이 다뭐 이격 났다고 잘라주고 뭐 했다고 잘라주고 뭐 그죠. 또 이제 차트 안 간다고 손절하라고 그러고 뭐 좋은 종목을 뭐 손절을 해요. 그냥 저축해놨다 생각하고 했으면 그냥 연 수익 230%씩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저는 이것을 실제로 제 자녀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조카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자기 자녀한테 주식을 추천하지 못할 정도면 누굴 믿는 거죠? 자기 자신도 확신을 못하는 거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자기 자식한테 주식을 추천할 수 있을 정도면 그 전문가한테 가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안 오셔도 그런 훌륭한 전문가한테 가서 배워서 정말 여러분이, 그죠? 잃지 않은 행복 투자를 하면서 평생을, 노후를 보장받는 아름다운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끊임없이 그걸 강조하죠. 그죠?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좋은 기업을 가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뿐만 아니죠. 고용도 보세요. 고용이 얼마나 갔는지 한번 보세요. 10년 동안을 한번 여러분이 백테스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2009년에 사서 내가 1억을 담았다고 가정하자고요. 아니 1천만 원만 담았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이게 얼마나 나갔을지 오늘도 또 나갔는데요. 몇 프로 나갔는지요? 3000%가 나왔어요. 그럼 3000%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예? 30배가 나간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1억을 담은 사람은 얼마예요? 30억을 버는 거고 그저 1000만 원을 번 사람은 3억을 버는 겁니다. 10년 만에. 근데 역시 무많은 투자자들은 어디서 은행 갖다 적금 보놓고 그저 주식 뭐 무조건 싹 뭐죠?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면 부자 된다? 예, 정리식 투자하면 무조건 부자 되나요? 천만에요. 정리식 투자의 부자 핵심이 되는 거 제가 유튜브를 끊임없이 알려드렸는데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종목이라 해야 됩니다. 주봉상 우상향하는 종목을 여러분이 정리식 투자하면 분명히 돈을 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별로 돈을 못 봅니다. 여러분이. 장기 보유해봤자 돈을 못 벌었어요. 국민기업이라 그렇고요. 그럼 이런 기업을 여러분이 갖고 정리식 투자했다면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겠죠. 그죠? 제가 이걸 한번 실제로 보여주면 어떤 일을 벌어지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결과를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보여줬는데 아직도 이것이 종목을 선택하는 능력이 없다면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이걸 한번 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거치식과 정리식을 제가 2017년 3월까지만 해본 겁니다. 이후에 더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치식으로 갔더니 3년 거치식, 정립식, 10년 거치식만 보겠습니다. 10년 거치식을 해보니까 그죠? 정립하고 거치식에서 DB 손해보험이 89%입니다. 삼성전자가 328%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194%입니다. 삼양식품이 533%입니다. 고용이 1438%고요. 거치를 했을 때 대한약품이 1800%고요. 삼화왕건이 121%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82%. 한국전력 1%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고 한국전력이 그렇게 수십 년을 20년 적립해도 20년을 거치해도 많이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전력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삼익THK도 역시 10년 거치가 656%, 삼천당이 512%, 농심이 85%입니다. 그럼 20년을 했을 때도 역시 161%뿐이 안 되기 때문에 농심은 어죠? 예, 20년을 하면 결국 얼마나 볼까요? 그죠? 연 수익 8%뿐이 수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일 때 엄청난 돈을 벌어주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 되고 큰 기업이 됐을 때는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을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 최근 연도 보면 수익률이 떨어지죠. 다른 기업에 비해서. 그죠? 20년 지나고 수십 년을 다 중소기업일 때하고 계산해 보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퀀트 투자를 거치식과 정식 투자의 수익률을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투자의 길이 뭔지 그것을 끊임없이 알려드린 겁니다. 이것을 진짜로 시뮬레이션으로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가 이게 지금 어디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실제로 이걸 매년 1년에 한 번씩 실제로 주가를 대입해가지고 엑셀로 정리한 거를 이건 요약한 것뿐이에요. 요약한 거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 보이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고. 어디가 있는지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찾아가지 못이 빨리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갔을 때 이 멋진 수익률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종목을 매수할 때 여러분의 수익이 더 커지고 더큰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 그죠? 그래서 적립식에도 내가 10년을 보유한다 생각하고 갔을 때, 그죠? 주가가 10년 동안 떨어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동안 농심을 매수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저는 별로 못 벌었습니다. 적립식 해도. 여러분이 적립식을 해도 별로 못 벌었고요. 그다음 한국전력을 적립식 해도 여러분이 10년 동안 한번 한국전력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자. 자, 언제 파느냐가 중요하고 또 언제 들어가느냐가 또 중요할 수 있겠죠. 자, 지금 2009년이니까 2009년에 지금 시뮬백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먼 사태의 주가가 폭락한 이후에, 그죠? 2009년에 매수해서 지금까지 왔다 그러면 수익이 있나요? 마이너스입니다, 오히려. 그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수십 년, 저거 뭐, 1999년, 99년에서 그럼 20년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20년 가도 별 볼일 없어요. 그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결국 여기서 이것뿐이 못 먹었는데, 큰 수익은. 그럼 이거 엄청난 수익 같지만, 수익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의 여러분 선택이 굉장히 181%입니다. 그죠? 몇년 동안?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181%니까 사실은 30몇 프로뿐이 안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목 선택에 자신이 없을 때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어떤 것이 중요한지 이해를 했을 것으로 보고, 예, 좋은 종목을 어떻게 해서 매수해서 큰 부자가 되는 길. 큰 부자가, 설사 큰 부자가 아니든 노후 보장이 확실히 되는 길. 저는 뭐 여러분한테 뭐 재벌이 되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솔직한 얘기로 노후 보장을 할수 있는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종목 선택을 해서 여러분이 장기로 가면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걸 여러분이 깨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지면서 돈이 저절로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팁을 드리면서 종목 선택의 길, 어떤 종목 선택했을 때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되는지. 그죠? 자, 고용에서도 받고, 그 다음에 솔브레인에서도 받고, 그 다음에 역시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 매수 방법을 모른다면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 최근에 들어온 회원들도 거의 보면요, 급등주,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뭐, 썸메이지? 이건 뭐 좋은 종목이니까 솔직히 뭐, 저는 뭐, 그냥 급등 나간다고 쫓아갔다 물려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고 지금 그저 부실 종목 추천해가지고 상 나간다고 좋아하고 막 이런 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얘가 돈을 벌면 제가 뭐, 뭐죠? 수익이 떨어졌어도 기다릴 수도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수익 가치, 그다음에 성장 가치,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걸 추천하죠. 그래놓고 뭐 급등 나갔다고 좋아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기업들이 여러 그런 기업들로 인해서 부실 기업들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부실 종목을 만지기 때문에 그렇고, 급등이 잘 나가고 상한가가 잘 나가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부실 종목이 맞습니다. 정상적인 종목들은요,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이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급등 상한가 먹었다고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 종목들은 거의 상한가 가다가도 뭐죠? 여러분을 상처를 주고 부실로 인해서 감자를 하거나 뭐죠?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이번에도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리드죠? 리드. 예, 왜 문제가 되냐? 이게 부실 종목이잖아요, 얘도요. 정지됐죠. 이게 또 작전 세력을 갔는지도 몰라요. 일단 액면 병합하고 뭐 급등 나가고 뭐 가다 다 떨어지고 지금은 완전히 정지돼서 언제 상폐될지.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됐던 그 뭐죠? 예. 라임 자산 운영이 투자했다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기업 분석을 한번 보시면 이 라임 자산 운영이 지금 투자한 액수가 지금 얼마인지 한번 보시죠.
자, 기분 정보를 한번 보면 여기 물려가지고 자, 50만 주, 50만 주, 50만 장내 매도를 했죠. 근데 아직도 200만 주가 남아 있죠.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라임 자산운용이 헤지 펀드라면서 이런 부실 종목에 매수했다가 지금 물렸습니다. 그죠? 영업이익이 내나요? 영업이익 더군다나 또 신한금투에서 또 수수료 많이 내주면서 회원 저기 뭐야 그 펀드 가입자들을 모집했다가 지금 실적도 부진한 기업에다 매수했다가 지금 여기는 물려 있지. 그래서 1조 3천억에 대한 뭐죠? 지금 손이 뭐죠? 환매 금지 명령을 금지 처분을 해놓고 지금 투자자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뭐죠? 여러분이 이런 종목이 들어가 있으면요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상 나간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지금 태어나가지고 지금 뭐 했나요? 태어나서 뭐요? 꽝이잖아요. 이거 먹겠다고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액면 분할, 액면 병합 이건 뭐한 거예요, 다? 에? 권리락, 상장, 뭐 상한가, 다 이런 것들이 전부 부실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아프게 만들고 그죠? 좋은 종목을 사서 여러분이 고용을 샀다든지 이렇게 솔브레인은 지금까지 샀으면 이건 수십 배씩 주면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뭐 처음에는 다 부실 종목이 가는 거라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실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갈때 여러분이 사도 충분히 돈을 번다는 거예요. 부실로 갈 때는 항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럴 때는 안 사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늘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가셨으면 좋겠다. 반드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라고 좋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좋은 내용을 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한 힌트를 줄 때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자. 잊지 마세요. 아, 나 공부가 부족합니다. 산타랠리가 오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것은 항상 시장이 최악의 경우 빼놓고는 보통 10월, 11월, 12월은 대형주가 좀 가는 장이고요. 그 다음 연초가 되면 뭐 100%는 없습니다. 언제나 중소형주가 가는 장이 없으니까 중소형 우량주를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걸 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